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설동에 도덕시장 있습니다. 풍물시장이라고 여기 건물이 있고요. 그 주위에 이렇게 내다놓고 하시는데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구경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리고 이게 참고로요. 여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운영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가구들이 많네요. DVD 옛날에 이게 많이 썼었죠.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아 야 요 아이디어 좋네요. 요거는 탁자로 만드셨네요. 탁자 요 위에다가 유리 깔고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좋겠습니다. 도자기도 있고 철로 된 것도 많이 많네요.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구경하기도 참 좋습니다. 아, 이건 무슨 고양인데 작품이네요. 아이, 우리 주판 다들 아시죠? 옛날에 쓰던 거. 다이얼 전화기. 아, 이것도 오래됐네요. 어, 이거는 뭐 영화관에서 쓰던 필름. 어, 미신. 휴대용 미신. 턴테이블, 타작, 전동이네, 전동. 전동 타작이네요. 미싱, 골프채. 이 안에 들어가시면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동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셔도, 어, 이게 종이네. 종. 아, 뭐, 진짜 옛날 거 다 있어요. 카세트, 흑백 TV. 일단 먼저 이제 밖에 있는 물건을 먼저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도자기도 있네요. 이쁜 도자기. 아, 요거는 뭐야? 이건 모형으로 만들었나? 선풍기인데 뒤에서 돌리는 거네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걸까요, 여기? 자전거도 있고요. 드릴 됐네, 드릴. 이건 이제 거의 공업용인데, 이건 조금에서 가정에서도 쓰기 좋겠네요. 운동기구.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 아, 옛날에 007 가방이라고.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아주 그 골동품 천지입니다. 천지. 아, 이거는 소뿔이네. 와, 멋있다. 좀 값 좀 나가겠는데요. 멋있게 만드셨네. 이런 거 참 귀엽죠. 옛날에 할머니 방에 가면 이런 거 있었어요. 참 이쁘네요. 냄비 같은 것도 있고요. 문갑, 이 문갑 아시죠? 이렇게 두 개 일렬로 딱 나가지고 썼던 거예요. 여기 위에다 뭐 테레비도 올려놓고 각종 뭐 식기류 그런 거 여러 가지 올려놨었어요.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냥 유리네, 유리. 유리볼. 밑에다 천을 깔아가지고 색깔이 이쁘네요. 쇼파도 나오고. 저 안쪽에도 어우 좀 말 있네, 말. 이야. 저런 거 저기 단독주택
그 잔디에 있는 곳 있죠? 앞마당. 거기다 딱 전시해놓으면 멋있겠네요. 가방이네, 가방. 손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가방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게 참 많네요. 만환경, 시계, 지구본, 전화기, 라디오도 있네요, 라디오. 저건 오래된 거네. 이거 주파수 맞추는 거 있거든요. 이건 주파수 맞춰가지고 순으로 돌려서 듣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카메라, 무비 카메라. 오, 총. 커피잔, 각종 식기. 옷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고. 이건 이제 준 건데요. 신던 건데, 거의 뭐 깨끗하네요. 옷도 있고. 요런 옷. 여긴 공구네요, 공구. 남자들이 좋아하시는 공구. 드릴. 뭐, 되게 많네요. 컴프레셔도 있고. 드릴이 많네요. 뭐, 대패도 있네, 대패. 절단기도 있고. 호이스트. 이건 엔진이네요. 보지도 못한 그런 공구들이 저쪽에는 많네요. 스피커 엄청 크다. 아마 이런 거는 라이프장에서 썼던 거겠죠? 엄청 크네요. 여기 이것도 파네. 킥보드, 전기 킥보드. 라디오인데요. 이것도 이제 손으로 돌려가지고 주파수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전거 용품이네요. 안장도 있고, 뭐 페달, 장갑, 버너, 펌프, 자전거 펌프. 다, 요거는 다 새 거네요. 바람 넣는 것도 있고, 전기로. 자, 여기가 서울 풍물시장 입구예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골동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구. 이거 시계만 조이면 이게 짱짱해져요. 풀면 좀 너무 짱짱해도 이게 잘 안 잘리잖아요. 너무 헐렁거리도 안 되고.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여기 육관대. 저거는 이거 조금씩 풀릴 때마다 한 번씩 전기로 돌리는 톱이네. 톱. 전기 톱. 근데 되게 작다. 근데 이런 통나무는 안 되고요. 보통 좀 굵은 가지라든지. 이런 거 편하겠네요. 잘 쓰세요. 예. 여기 신발 있네요. 요거는 새 거네요. 새 거. 만 원. 슬리퍼. 만 원. 무조건 만 원이네. 지금 딴 사람들 다 놓는데 돈도. 2만 원짜리도 있고요. 3만 원짜리. 가격이 이제 높을수록 좋은 신발이네요. 뭐 이런 것도 2만 원, 3만 원이면 싼 거죠. 여기는 이제 지갑도 있고, 가방, 손가방, 벨트, 굉장히 많습니다. 옷도 많네요. 여기는 이제 각종 가방이네, 가방. 가방도 있고, 선글라스,
지갑, 손톱깎이, 벨트, 굉장히 많다. 다 새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새 겁니다. 모자, 등산 스틱. 필토시 모기장도 있네. 이거는 이제 스판 2만원 청바지. 이건 새거네. 신상티도 2만원. 아, 이거 금방바지가 만원 밖에 안하네. 옛날에 유행했었는데요, 금방바지가. 아, 여기 신발이랑 옷 있는데 굉장히 싸네요. 신발 5천원, 요 옷도 5,000원. 와, 이거 뭐 거의 새 거 같은데, 새 거. 중고네요, 중고. 중고인데 거의 새 거 같아요. 이 신발. 신발도 잘 고르시면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많네요. 여기는 옷. 5,000원이에요, 전부 다. 무조건 5,000원. 어, 이런 것도 5,000원이네. 와,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네. 5,000원이래. 어떻게 저게 5,000원일 수가 있을까? 이것도 5,000원. 아, 이건 3,000원이네, 3,000원. 3,000원, 뭐 5,000원. 가방도 뭐 등산 가방도 많고. 걸쳐 잘 고르시면 쓸만한 거 많습니다. 걸쳐 보여야지 이게. 자, 여기는 공구네요, 공구. 전기톱 날, 전기톱. 뭐 몽키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새 거예요. 밑에도 많고. 여기는 이제 건전지 같은 거. 안 해요. 네, 건전지 하나 사야 되겠어요. 1,000원이네. 우리 집은 일반이면 이거예요. 이게 썩은 것 같아. 이게 이거보다 더 썩은 것 같아. 몰라, 뒤집어지면은 모를까? 아니, 뒤집어 요구만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건전지 2개 사야 되겠어요. 글씨도 잘 안 보여. 너무 썩어서. 2개 2,000원. 하나에 1,000원씩. 이게 내드릴까요? 아니, 그냥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 났습니다. 굉장히 싸네요. 아, 이런 것도 좋네요. 차량용 안전 삼각대. 여기 만 원밖에 안 하네. 만 원. 아, 새 거네요, 새 거. 톱. 그리고 아까 톱, 이게 5천 원이래요. 근데 날도 하나 더 주신다 그러시네요. 톱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날이. 자,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요. 한번 나와봤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많고요. 중고래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게 많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